장난 아니야.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누들입니다. 동남아 스타일의 누들, 근데 갈비살을 곁들인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요. 공격수 셰프가 가장 좋아하는 라임이라는 식재료의 이파리, 요겁니다. 살짝 말려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것 같은데 엄청 경긋해. 레몬그라스까지 들어가서 진짜 동남아 현지에서 맛보는 것 같은, 근데 고기까지 같이 곁들여 있으니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볶음 누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엄청 간단합니다. 스리라차입니다. 그리고 자, 굴소스 스리라차, 요거만 지금 들어가도 뭔가 맛있을 것 같죠. 거기에 진간장, 설탕이 좀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좀 칼칼하게 단맛을 좀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약간의 미원, 요거만 들어가면 소스가 생각보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 소스의 농도를 잡아줄 물이 약간 좀 있으면 좋겠어. 요거는 이따가 볶으면서 사용할 물이에요. 지금 섞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제 향채를 준비해야지. 쪽파, 썰어놓은 미나리, 미나리는 마지막에 넣을 거니까 제일 끝으로. 볶음용과 마지막에 버무릴 용을 분리해야 돼. 자, 볶음용은 뭐냐? 마늘, 레몬그라스, 생강, 요 라임잎도 마지막에 미나리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쌀국수는 제가 찬물에 미리 1시간 동안 불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기는 갈비살. 우선 향채를 한번 손질 한번 해보죠. 레몬그라스는 요 위쪽은 좀 질겨서 못 먹어. 얘는 좀 육수로 활용을 좀 하고요. 좀 두드려. 겉껍질은 질기니까 겉껍질은 좀 벗기고, 하나 벗긴 것들을 잘게 쪼개. 향이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 향 때문에 동남아 음식에 환장하는 거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캐릭터가 확실하잖아. 자, 이렇게 레몬그라스 하나 정도 자르고, 요런 줄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요. 우려가지고 체에 걸린 다음에 차 마시면 돼. 자, 그리고 마늘. 되도록이면 좀 마늘하고 생강은 바로 다졌으면 뭐 베스트긴 한데, 그게 귀찮다 그러면 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향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툭 탕탕탕탕탕탕. 생강은 마늘하고 동량. 껍질 바뀌고, 작게 소분해서 찍어야 돼.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마늘 5알이었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생강도 찍어서 마늘과 똑같이. 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쪽파 흰 부분. 요 아이가 향채로 엄청 좋아요 여러분. 흰 부분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고기를 먼저 구워야 돼요. 고기는 굳이 시즈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양념에 좀 버무릴 거기 때문에. 포도씨유만 먼저 두르세요. 자작하게 한번 두르고 센 불에서 구워서 빼놓을 거야. 자, 살짝 안개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 고기 넣습니다. 한쪽 면만 세게 친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참아야지. 난 참잖아. 나 봐봐. 뭐 엄청 튀는 거 참고 있는 거야. 막연한 편지 빼라. 자, 봐봐. 장난 아니지? 이제 한 번 휙 해서 빼는 거야. 이따가 한 번 더 볶을 거기 때문에 쿠킹이 한 번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다 익힐 필요가 없다. 살짝 이렇게 핑크빛이 돌긴 하지만 이따가 면이랑 한 번 더 볶을 거다. 이 남아있는 이 기름에다가 이제 향채를 볶는 거지. 자, 이제 불을 좀 내려. 자, 여기에 향채를 넣으세요. 약불로 향긋하게 볶아. 거의 지금 90% 끝났어. 자, 이제 향채가 거의 다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불 높이세요. 왜냐면 다른 식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면 넣고 소스를 넣습니다. 이 상태로 볶아. 면이 간이 되게 그냥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동냥 떨지 마세요. 지금 뻣뻣했던 쌀국수가 되게 부드럽게 풀린다 이 느낌이면 미나리와 쪽파 그리고 라임잎 손으로 부셔. 찢어 으깨. 그리고 고기 육즙 끝까지 긁어. 이렇게 해서 센 불로 10초만 볶아내면 끝. 물은 이제 봐가면서.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아까 오일 양이 부족해가지고 좀 약간 수분감이 부족할 때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안 넣어도 돼. 자, 이렇게 이제 채소만 숨이 딱 죽으면 끝났어. 마지막에 참기름 두 바퀴. 하나, 둘. 그리고 깨.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담아볼게요. 이렇게 살짝 흔들면 면이 이렇게 뭉쳐져. 자, 면은 중간에 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 고기는 웬만하면 사이드로.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좀 신경 써서 좀 플레이팅하면 이쁘다. 고기 먼저 사이드에 던져. 고기가 한쪽만 마이야를 세게 치고 반대쪽은 부드럽게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높이를 쌓아 올려서 볼륨감 있게. 고기 엄청 많지. 이 정도는 넣어서 먹어야 제대로 된 요리 같지. 이렇게 뭔가 면도 있지만 채소가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건강할 것 같은 아시안 요리를 하나 만드는 거야. 깨가 들어가긴 했지만 깨를 더 고소하게 한 숟가락 정도만 깨부셔. 끝났어. 쪽파 한번 찌끓일까?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썰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드에 딱 부르면 요리가 마법처럼 아름다워졌다. 갈비살을 이용한 동남아식 쌀국수 볶음 누들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맛있는 누들의 향이 날 거야. 라임, 이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 엄청 좋아하거든, 이 향을. 아, 이게 어떤 맛이냐면 굉장히 달콤하게 목에 매콤함을 견뎌서 한 입 딱 먹는 순간 뭔가 갑자기 살짝 좀 열이 한번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감칠맛이 폭발해. 굴소스나 MSG가 살짝 들어가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라임과 레몬그라스의 그 향긋한 향이 입에서 한번 살랑살랑거리고 매운맛에 묻혀가지고 금방 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다가오는데 오래 머물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다. 진짜 맛있는 동남아식 향을 갖고 있는 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어봐. 야, 너무 많이 가... 조금만 갖고 와야지. 이렇게 많이 갖고 가면 어떡하냐. 내가 덜어줄게.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아, 당연하지. 아, 이 고기. 라임 이파리. 같이 먹어봐. 지금 향긋한 향이 라임에서 라임이 아니라 라임 잎. 이 향을 근데 한 번쯤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보통 태국식 커리에 많이 들어가. 그린 커리, 레드 커리 이런 데에서 뭔가 이거 무슨 향이지? 약간 독특한 향이 나네? 그런 걸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라임 잎입니다. 근데 이태원에서 샀는데 요즘 구하기가 쉬워요. 저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구한 게 아니라 이태원 가면 동남아시아 식재료, 인도 식재료랑 같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수입 식재료를 파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묶어 팔더라고요. 그것도 좋아. 하나하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레몬그라스, 생강, 마늘, 라임잎이 같이 들어있어. 그렇게 하나만 사서 요리 만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누드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